연예인 중에서도 쯔양, 희밥만큼 많이 먹는 사람이 있나? 연예인 먹방 1위는 누굴까? 라고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먹방 유튜버를 해도 성공했을 스타 탑7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 7위는 개그맨 김준현과 문세윤입니다. 두 사람은 맛있는 녀석들이란 프로그램에서 활약했습니다. 유민상, 김민경까지 포함해 4명으로 이루어진 맛있는 녀석들은 맛집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양껏 먹는 방송이었습니다. 이들 중 김준현과 문세윤은 남다른 먹방 클래스를 보여줬죠. 평균적으로 이들이 먹는 양은 인당 5인분을 가뿐히 넘었으며 돼지갈비편에서는 인당 평균 8인분을 먹었습니다. 유민상과 김민경이 생각보다 많이 먹진 못하기 때문에 김준현과 문세윤이 각각 10인분씩은 먹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준현은 단순히 먹는 양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표현력이 좋고 자신만의 확실한 먹방 철학이 있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도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하루 세 끼를 때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몇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고민한다고 하죠. 문세윤의 경우는 음식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 먹은 감자탕에 자신만의 재료를 넣어 기가 막힌 볶음밥을 만드는 식이죠. 또 음식을 먹을 때 호록하는 효과음을 자체적으로 잘 넣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입맛을 더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 간의 음식 철학, 맛에 대한 평가가 비슷했기 때문에 좋은 콤비가 되었습니다. 6위는 정준하입니다. 정준하는 한때 먹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명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야무지게 먹어야지! 라는 유행어를 남기기도 한 그는 먹는 것에 자부심도 가지고 있죠. 사실 정준하는 먹는 양보다는 스피드에 강합니다. 짜장면을 8초 만에 먹고 뜨거운 우동 2인분을 12초 만에 먹어버리죠. 정준하와 태희, 강호동 셋이 국수 빨리 먹기 내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준하는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며 속도 면에서는 적수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스피드 때문에 식신이란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음식은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약 4인분의 양을 자랑하는 전보라면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약 13년 전 식신 원정대에 나와 전보라면 도전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원나잇 푸드트립에서는 깔끔하게 성공했죠. 제한시간은 20분이었지만 8분 20초 만에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이런 모습을 비추어 봤을 때 스피드에 있어서는 희박과도 비교될 수 있지만 먹는 양 자체는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50대가 되어 예전만큼의 화려함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먹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스타 중 한 명으로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5위는 가수 박보람입니다. 슈퍼스타 K2에서 탁월한 가창력을 보여준 박보람은 예뻐졌다는 곡으로 유명해진 가수입니다. 순수 노래 실력으로만 봤을 땐 당시 우승자 허각 다음이라는 의견도 꽤나 많았죠. 그녀는 사실 노래뿐만 아니라 먹는 것에도 재능이 있다고 합니다. 164cm의 키에 48kg으로 여린 체격이지만 4인분 양의 전보라면을 혼자서 다 먹을 정도로 먹성이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원나잇 푸드트립에 나와 그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한때 몸무게가 77kg까지 나간 적이 있어 그때 위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예상됩니다. 그녀의 먹방을 보면 전투적으로 먹지 않고 맛을 음미하면서 먹습니다. 행복하게 먹는다는 말이 그녀의 먹방에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그녀는 정준하와 돈스파이크가 함께한 먹방 방송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충분히 많은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아직 30세로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본격적인 먹방을 시작한다면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 스타입니다. 4위는 배우 성훈입니다. 성훈은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와 유명해진 스타입니다. 그의 인기를 만들어준 건 다름 아닌 먹방이었습니다. 먹방이 한창 뜨던 시기에 등장한 성훈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먹는 것을 갈구하는 푸드 러버로 나왔죠. 배우라 다이어트는 해야 하지만 또 먹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모습을 재미있게 그려내며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의 먹방을 제대로 보여준 건 만화방이었습니다. 만화방에 들어가자마자 김치볶음밥과 짜장라면을 시켰고 곧이어 스팸계란볶음밥과 라면도 흡입했습니다. 후식으로는 핫도그와 미숫가루를 먹으며 배를 든든히 채웠죠. 성인 기준으로 약 5인분을 순식간에 먹은 셈입니다. 만화를 보러 온 건지 먹으러 온 건지 당초에 구분할 수가 없었죠. 또 아침부터 꽁치 김치찜과 밥 4공기를 먹으며 순식간에 몸무게를 2kg 늘리기도 했습니다. 성훈은 큰 체격을 가진 수영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먹성도 남다른 것 같습니다. 3위는 강호동입니다. 강호동은 유재석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대한민국 최고 MC 중 한 명입니다. 씨름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본래 먹성이 좋았다던 그는 음식을 빠르게 그리고 많이 먹기로 유명했다고 하죠. 중학생 때 장어를 최대 70마리씩 먹었다고 본인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성인 남성의 1인분이 장어 2마리라고 했을 때 무려 35인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고깃집에 가면 고기 10인분이야 우수한 양이었고 공깃밥, 냉면 등을 포함해 20인분에 가까운 양을 먹었다고 합니다. 50대에 들어선 지금이야 전성기보다는 먹는 양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그 클래스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8년 신서유기 시즌5에서 라면 5봉을 4분 9초 만에 먹어치우는 엄청난 식성을 보여줬죠. 이승기의 표현에 따르면 사람이 저렇게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강호동은 대식가임과 동시에 미식가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점에 김영철과 같이 간 적이 있는데 한 입만 먹어보고 바로 주방장을 불러 어제랑 간이 달라요 라고 말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강호동 본인은 대식가와 미식가 중간인 것 같다며 겸손하게 말했지만 신동엽 피셜 강호동은 확실한 미식가라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이런 강호동도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정크푸드입니다. 운동선수 때 생긴 건강 습관 때문인지 몸을 상하게 하는 먹을거리는 되도록 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도 한 덕분에 50대인 지금도 여전히 식스팩을 가지고 있습니다. 2위는 태희입니다. 태희는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로 데뷔하여 사랑은 하나다, 같은 베개 등 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가수입니다. 그리고 오락실 철권을 좋아하는 철권 덕후이기도 하죠. 이런 태희가 음식에 있어서도 상당한 일가견이 있다고 합니다. 2022년 라스 출연 당시 가족의 밥상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게 방송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밥그릇 크기 자체가 일반인과 달랐고 음식의 양 또한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진을 보면 태희 혼자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대식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태희가 많이 먹는다는 게 알려지자 원나잇 푸드트립이란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박 2일간 연예인이 맛집을 탐방하며 음식을 먹을 때마다 도장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는 1박 2일간 24.5개의 도장을 받으며 원나잇 푸드트립 시즌1의 최고 기록을 달성합니다. 일반인 출연자가 보통 10개 내외의 도장을 찍는 데 반해 태희는 2배 이상을 기록한 것이죠. 이후 왕중왕전에 나가 여기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먹방스타의 위엄을 뽐냈습니다. 태희는 라면도 좋아하는데 본인 기준으로 1인분은 라면 한 봉지가 아니라 한 묶음, 즉 라면 4봉에서 5봉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배가 고플 땐 라면을 12봉까지도 먹어봤다고 했죠. 그리고 태희는 중국집에 짬짜면이란 메뉴가 있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짜장면 짬뽕을 하나씩 시켜서 먹으면 되는데 짬짜면 하나로 과연 배가 찰까? 라는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태희의 이런 먹성에 감탄해 먹방 유튜버를 꼭 했으면 좋겠다, 유튜버로 전향해라 등의 많은 응원 댓글을 남겼습니다. 1위는 현주엽입니다. 목보스로 불리는 현주엽은 농구선수로 상당히 성공한 인물입니다. 최근엔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죠. 현주엽이 목보스란 별명을 갖게 된 계기는 원나잇 푸드트립에서 강한 임팩트를 줬기 때문입니다. 도장 개수를 무려 51개나 받았고 이는 태희의 25개를 훨씬 뛰어넘는 기록이었죠. 햄버거를 먹을 땐 최소 8개를 먹으며 회전 초밥집에 가선 50접시는 먹고 온다고 밝혔습니다. 먹방 유튜버 쯔양의 경우 약 100접시 내외의 초밥을 먹는데 그녀와 비교해서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현주엽은 음식을 깔끔하게 먹는 걸로 유명합니다. 큰 입으로 대부분의 음식을 한 입에 먹는 걸 볼 수 있죠. 팬들은 현주엽의 최대 강점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먹는 거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주엽은 빠르게 음식을 먹기보다는 천천히 오래 먹는 타입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대식가 연예인들이 있지만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먹는 양이 어느 정도 증명된 스타만을 순위에 넣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연예인들의 먹방을 기대합니다. 끝!